항균, 물비누 등에 많이 사용되는 항균제, 트리클로산에 대해서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안전성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트리클로산이 간 섬유화와 간암을 일으킨다는 실험 결과가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LA 정재훈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항균제 트리클로산은 항균 물비누와 바디워시 등에 많이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세정제의 75%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미 UC 샌디에이고 대학 연구진은 트리클로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6개월간 트리클로산에 노출된 쥐는 간 종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았고 종양 크기도 더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쥐에게 6개월간 노출시킨 것은 사람으로 따지면 약 18년에 해당합니다. 연구진은 트리클로산 노출로 쥐의 발병이 늘어나는 과정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간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다른 화합물과 함께 트리클로산에 노출될 때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리클로산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연구는 최근 몇년 사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When triclosan is exposed to sunlight in the water system, it's converted to dioxins, which are carcinogens. 유해성 논란이 뜨거워지자 미네소타주는 최근 미국에서 처음으로 트리클로산이 들어있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리클로산이 인체에 해롭다는 연구가 잇따르자 미 식품의약국 FDA도 이 같은 세정제에 트리클로산의 사용을 제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정재훈입니다.